안녕하세요. 지금 아키아 도착했어요. 우리는 방문을 위해서 아키아에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30분 뒤에 드디어 내 차례다. 아키아 떠나기 전에 친구랑 같이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이제 거화에 갑니다. 여기에는 대만 음식과 물건을 받아요. 여기 와본 적은 없어서 우리는 처음이에요. 너무 설레고 신나요. 이 핸드백은 대만의 전통 핸드백입니다. 이 과자는 오징어 맛이에요. 다른 나라 이 맛이 닮은 과자가 있나요? 식초를 찾아라. 캐나다에서 맛있는 식초를 안 마셔봤어요. 이 식초는 물과 얼음에 같이 넣으면 맛있어요. 이 과자는 우리 어머니의 최애 과자예요. 이거는 똑같은 간식이에요. 완전 맛있어요. 나는 매운 음식을 좋아서 고추장을 싸야겠다. 우리는 이제 대만 식당에 가는 중. 이 식당은 나의 최애 맛집입니다. 치킨 왔어요. 밥이랑 야채를 같이 먹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친구랑 같이 다운타운에서 쇼핑을 가기로 해요. 루이지아의 옷이 너무 예뻐요. 저녁은 사쿠를 먹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긴 시간 동안 기다려 있어요. 디저트를 먼저 먹으러 했어요. 이 디저트는 맛있어서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디저트 먹고 후에 라면을 먹고 갔어요.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친구랑 LA 가서 쇼핑을 해요. 친구는 예전에 한국어를 배웠어요. 근데 친구는 사람이 앞에서 한국어 말하기가 부끄러워해요. 비가 오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서 생각했는데 도착했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빨리 가게를 들어가서 죽겠어요. 내 친구는 옷이 많이 샀거든요. 내 친구는 초콜릿을 샀어요. 쇼핑 끝났고 친구랑 삼촌의 집에 추수 감사절 기념하기 위해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고 게임도 했어요. 이번 주말은 친구랑 같이 보내던 시간이 많아서 좋네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